산술비하다고 합니다. 증명은 아까 꺼냈는데 뭐가 산술기하인지 용어에 대한 설명도 한번 가볼게요. 산술이라고 하는 건 산수적인 평균, 두 개를 더해서 반으로 나누는 게 산수적인 평균이지. 기하 평균이라고 하는 것은 기하는 넓이에 대한 얘기예요. 두 수가 있어. 두 수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50이라고 있어. 50이라고 하는 것을 평균은 얼마일까? 2분의 50 되겠죠? 두 수의 합이 50이야. 평균은 얼마로 잡으면 돼? 2분의 50? 두 수의 합이 예를 들어서 200이야. 그럼 평균은 어떻게 잡으면 돼? 2분의 200 그렇게 잡으면 되겠지? 오케이? 산술 평균은 산수적인 평균. 그럼 쌤 기하적인 평균은 뭐예요? 사각형이 있어요. 사각형의 넓이가 예를 들어 100이야. 그럼 한 변은 얼마로 좀 되겠니? 루트 100이니까 10이 됐겠지? 넓이가 있습니다. 넓이가 예를 들어서 200이 있어요. 한 변의 길이 얼마로 좀 되겠니? 평균 루트를 준다.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라고 좀 되는데 아까 증명했듯이 산술기하 평균은 두 수 AB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양수 1대수입니다. 중요해. 이 전제 조건이야. 이게 전제 조건인데 이거 1대수입니다. 전제 개 중요하다. 많이 중요해. 양수일 때 쓸 수 있는 조건이고 그러면 이 공식은 아까 어떤 거 틀게 놓은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A분의 B의 산수적인 평균은 크거나 같다. 루트 AB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돼 있는데 여기 있는 원래 2 이렇게 돼 있죠. 따라서 노란색으로 섞어볼까? 오른쪽에다 써볼게. 따라서 A 플러스 B는 크거나 같다. 두 배 루트 곱 AB가 됩니다. 산술기하 공식이에요. 지금부터 진혁이 그건 줄 알았어. 그 파라마운트인지 뭔지 거기 나오는 상자에 좀 그거 잠깐 놀랬다. 보자. 얘네들은 무엇을 물어보고 여기에 무엇을 물어보는지 이게 절대 부등식이라고 하는지를 따져봅시다. 얘네들에 대해서 어떤 거다? 이것은 합의 네모를 물어볼 것이고 좀 글씨를 크게 쓰니까 그리고 여기 이렇게 할게. 곱의 무엇을 물어볼 거야. 여기서 이해를 좀 하고 넘어가자. 어느 정도 이해. 잘 봐봐. A하고 B라고 하는 곳의 숫자는 나는 뭔지 모르겠지만 여기를 힘줘서 얘기하는 게 물론 여러 글 내신데 물론 여기 있는 문제 한두 개 정도 나올 거야. 근데 여기 단어는 내 장담하는데 여러분 고의고사 다 썼을 때 이 조건은 있느냐 못 있느냐에 따라서 이 문제를 풀 수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근데 이 조건이 생각보다 잘 나와. 중요한 조건이야. 중요한 조건이고 여기 빨간색을 잘 봐야 돼. 보자. 그럼 우리 한번 생각해보니까 잘 들어봐요. 오른쪽에 넘긴 A 플러스 B라는 게 오른쪽에 넘긴 이 루트의 이 값이었다고 하는 여기가 얼마가 되냐면 예를 들어서 원래는 뭐 범위는 뭐 자연수 조건이 아니긴 하지만 자연수로만 생각하자. 오른쪽에 있는 모든 값이 100이었다고 한번 해볼게요. A 플러스 B는 100, 101, 102, 103, 104 쭉쭉쭉쭉 나오겠지. 부등식 그거보다 크거나 같은 거 많잖아. 그럼 뭘 물어볼까? 100을 물어보겠지. 다시 한번 100, 101, 102, 103, 104 쭉쭉쭉. 그럼 이 100이 뭐야? 제일 작은 값이 되겠죠. 됐습니까? 따라서 어떤 거다? 합의 무엇을 물어본다? 최소라는 용어가 있어. 합에서는 최소값을 찾습니다. 양수 조건이 있고 합의 최소값을 찾아라 라고 하면 산술기야. 양수 조건, 합의 최소값, 산술기야. 언제 써야 되는지도 말씀드릴게. 언제 이것도 있어? 그럼 이제 이것도 생각 한번 해보자. 여기 AB라는 놈이 뭐 넘겼다고 칩시다. 어떻게 해야 돼? 2로 나누고 무슨 루트야? 뭐가 나왔어? 여기를 100이라고 한번 해보자. 그러면 여기 AB만 남았어? AB는 100보다 작거나 같은 수야. 그러면 자연수면 100, 99, 98, 97 쭉쭉쭉쭉쭉. 뭘 물어본다? 그 100을 물어보겠죠. 맞아? 이 100이라는 값은 무슨 값이야? 이 AB만 남기고 왼쪽에 있었던 그 값 중에 가장 큰 값을 물어보니까 산술기한 합의 최소 곱의
단체의 대를 물어봐요. 아, 언제라는 말은 지울게. 언제라는 말은 좀 더 이걸 증명을 할 겁니다. 그렇구나. 그 언제라는 말을 증명을 한번 해볼게. 지웁시다. 여기가 이제 연습장 쓰는 건데, 잘 봐봐. 증명 여기다 또 해드릴게요. 그럼 A 플러스 B는 크거나 같다. 두 배 루트 AB라고 돼 있어. 이제 수식으로 증명을 할게. 됐죠? 이게 왜 이렇게 나왔는지는 아까 단원에서 보여드렸고, 이제는 무엇으로 하자? 이게 어떻게 성립되는지를 보여드리는 거야. 양수니까 제곱을 합시다. 따라서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의 제곱은 크거나 같네. 4ab. 됐지요? 그럼 왼쪽에 넘기면 a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의 제곱이 되겠죠? 즉, 한 줄을 좀 넘겼으니까 귀찮으니 너희는 어떻게 돼? a-b의 완전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겠지? 당연한 얘기 아닐까? 양수니까. 그러면 잘 봐. 이제 언제라는 말 해줄게. 증오가 성립되었다라고 하는, 다시 한번 얘들아 오늘 하는 거 너희 좀 정확히 봐야 돼. 진짜로 증오가 성립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있었던 예시 한번 잘 봐봐. 너희가 100이었어? a 플러스 b는 100, 101, 102, 103, 104 쭉쭉 나오지. 그 100을 물어보지. 여기가 100이었어? 뭐가 성립할 때? 등호 성립할 때. 오케이? 여기가 100이었을 때 그 100을 물어보는 거 아니야? 이 AB만 남기고 다 넘겼을 때 여기는 어떤 거다? AB는 100보다 작거나 같다. 100, 99, 98 쭉쭉쭉 그 100을 물어보는 거 아니야? 맞아? 그럼 얘네들은 어떤 거다? 얘네들은 언제 등호가 성립해? A하고 B일 때 등호 성립되죠. 두 개가 같을 때 등호가 성립돼. 그러면 등호가 성립됐다라고 하는 것은 언제? 등호가 성립됐다라고 하는 것은 언제? 이때가 최소값, 최대값이 된다는 얘기겠지. 얘네들에 대해서는 이거 괄호하고 언제? A하고 B가 같을 때 합의 최소값 혹은 언제 A하고 B가 같을 때 곱의 최대값을 알 수 있어. A, B가 똑같을 때.